안녕하세요. 우리 차이슈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김유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이슈 여러분. 유다현입니다. 너 오랜만이다. 반말하냐. 반갑습니다. 저는 개그맨이자 유다현의 친오빠 같은 남자 김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서보다 운전을 잘하는 레이싱 모델 유다현입니다. 자,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죠? 저희 그 차이슈 구독자가 1만이 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저희가 더 열심히 컨텐츠를 짜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저 솔직히 1만 될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빨리 두 달 반 만에 될 줄 몰랐고 좀 조바심을 냈는데 괜히 했던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구독자가 1만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넘는 것은 유다현의 몇 퍼센트의 몫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0대 50이죠 뭐. 오빠 화장한 게 너무 웃기네요. 생긴 게 나. 웃겨라. 솔직하게 몇 프로? 저요? 50대 50이죠. 카메라 없다고 생각하고. 50... 네 머릿속에 있는 그 있잖아 숫자 얘기해봐. 99%다 해. 차이슈 인기 배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유다현 씨를 보시기 위해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유다현 씨 뭐 비주얼도 굉장히 좋지만 유다현 씨의 또 욕을 또 사랑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댓글을 그게... 보면 웃다현이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기욱과 다현 케미가 근데 살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좋은 케미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날까 싶어서 너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캠이면은 거의 뭐 결혼각이죠? 저는 팬텀이요. 이왕 그치. 갖고 싶으면 제일 비싼 거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살면서 한 번은 제발 갖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댓글 중에서 너보고 된장녀 김치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펠리세이드요. 거짓말하지 마. 너 펠리세이드 엄청 싫어했잖아. 아니요. 펠리세이드 경유 말고 기름 차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휘발유? 휘발유 차면. 다시. 했죠? 저는 뭐 다 아시지만 영상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저는 마츠다의 MX-5가 가장 사고 싶은 차여서 실제로 샀죠. 이뤘어요. 목표를. 샀죠. 기아. 수동. 나에게 차이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가 크죠. 저는 저의 마지막 직업이 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평생 하고 싶은 이것만 하면서 살고 싶다 할 정도로 굉장히 거의 제 인생을 올인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유다현의 재발견? 뭐 물론 기욱이 오빠 덕에 지금까지 이렇게 재밌게 잘 방송하고 있는데 저를 가치 있게 만들어준 방송인 것 같아서 평생 고마워할 것 같아요. 촬영 중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게 영상으로 나간 적도 있는데 그 우리 다현이가 그 한번 어떤 차인지 저기 아마 그 차가 푸조였을 거예요. 트렁크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도중에 힐이 꺾여가지고 힐이 꺾여서 진짜 자빠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보셨나요? 얘가, 신발 문을 딱 열었는데 네가 이렇게 나오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빠밤 빠밤. 저 다현이를 싣고 다니기 위해서 괜찮니? 다현이 괜찮아? 뭐 신발이 끊어졌어. 여러분들 신발 끊어졌습니다. 다현이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예. 신발이 끊어졌어요 여러분들. 어머 어떡해. 자 여러분들 다현이 신발이 이렇게 끊어졌어요. 얘가 다행히도 키가 큰 거에 비해서 운동신경이 좀 뛰어나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만 다행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처음이었죠. 힐을 벗고 맨발로 자기 차로 걸어가가지고 신발을 갈아 신고 온 적이 처음이었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희 매번 할 때마다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좀 그냥 대본이 없는데 되게 웃겨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이제 유다현 씨의 그 털털함과 그도 유다현 씨의 그 생뚱맞은 그 매력. 저 되게 조심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래요. 맹한 매력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되게 똑똑한 척 한다고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대학은 나왔는데 멍청하더라고요. 다현이 내가 다현이 별명을 얘기해 주자면은 다현이는 욕쟁이죠. 얘는 나중에 국밥집 해야 돼. 욕쟁이 국밥집. 그러니까 욕쟁이 오면 근데
대놓고 욕하면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다현이가 대놓고 욕한 적은 없죠. 그렇죠. 둘러 얘기해요. 저 PD님이 계속 대놓고 한 번만 욕해달라고 계속. 돼지 새끼라고? 사람한테 돼지 새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다현아? 저는 잘 웃고 긍정적인 남자예요. 잘생긴 남자 좋아하지?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안 돼. 김신현의 왜 된장녀고 잘 웃고 키 제가 키가 크지만 키는 상관이 없고요. 돈 많고 잘생긴 남자 좋아하지 뭐.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입니다. 그래도 돈 많으면 다르게 생각하지 너. 조금 잘 웃고 긍정적인. 근데 잘 웃고 긍정적이고 좀 괜찮은 애들은 이미 다 갔더라고요. 저만의 기준이긴 한데 같이 있을 때 밥을 얼굴을 마주보고 밥을 먹는데 토할 것 같냐 안 토할 것 같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기준은 눈을 감고 이 사람이랑 키스라는 상상을 하는데 이게 토할 것 같냐 안 토할 것 같냐. 돈만 보다 기욱 씨가 생각하는 다현 씨가 자주 쓰는 말은? 샹. 새끼. 네. 반대로 다현 씨가 기욱 씨가 자주 쓰는 말은? 기욱 오빠 근데 방송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호흡을 이렇게 주는 멘트가 자!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Yes, yes, I am. Yes, I am 잘 안 해. 그거는 이게 채팅 용어고 자, 할 때는 자, 카메라 보고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차 투더 이 투더 슈. 차 투더 이 투더 슈. 첫사랑의 의미가 어렸을 때는 가슴이 뛰고 이웃사람 없, 뭐 첫 키스한 사람이 첫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이런 감정을 가져본 사람이 첫사랑인 것 같아요. 21살? 다현이랑 내가 술을 제대로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네. 술을 먹어본 적이 없죠, 한 번도. 그지? 한 번도 없죠. 너 술을 얼마나 먹냐? 맥주 한 캔을 마시면 토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토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소주는 두 잔 마시면 그때서부터 얼굴이 빨개지고 반병 마시면 토해요. 아, 너 술을 아예 못 먹네? 못 먹어요. 술을 안 좋아하네? 아니, 먹고 아, 싶어도 못 아, 그러면 너 지난번에 옛날에도 그럼 그 진짜 슬픈 거야. 촬영할 때 입에서 술 냄새 났던 게 그거 뭐야? 그거는 한 병을 6시, 아니 몇 시간인지 한 두세 시간 동안 한 병을 소주 한 병? 응. 아, 소주 한 병을 마셨어? 소주 한 병은 이제 물이랑만 마신 건데 그 다음날 돼도 안 깨는 거지. 오. 그리고 근데 그렇게 먹은 거는 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데 제가 술을 자체를 6개월에 한 번 마실까 말까 해요. 오, 그러면 1년에 한 번 마신다는 얘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돈을 떼인다 뭐 이런 얘기네요. 남자한테 마음일 때일 때? 아, 그렇군요. 예. 나는 이제 뭐 컨디션마다 다른데 사실 뭐 주량이라는 게 정해놓고 먹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이제 뭐 한 병 정도 먹으면 이제 기분 좋고 두 병 정도 먹으면 뭐 이제 좋고. 오빠는 술을 즐기잖아요. 세 병 먹으면 이제 마누라 보더라고요. 네. 네 병 되면 이제 뭐 저는 이제 주사가 이제 잘 자요. 네. 아, 얘는 뭐 술을 안 먹으니까 뭐 술안주 딱히 없지. 얘는 뭐 술안주는 뭐 이제 뭐 이 사람 돈 떼인 사람 호박식 까는 게 가장 좋은 안주겠지. 그치, 남욕하는 그래서. 게 제일 재밌죠. 저는 개인적으로 해산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해산물 위주로 먹습니다. 항상. 저는 식탐도 없고 안주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가끔 즐겨 먹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안 먹고 있다가 집에 갈 때 떡볶이랑 참치김밥 하나 사들고 가서 집에서 혼자 TV 보면서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너는 원래 식욕이 별로 없는 거야? 어? 재미없죠. 조금만 먹어도 너 살찌 막 찌고 이런 체질 아니고? 아니에요. 살도 그렇게 많이 안 찌는데 그냥 먹는 거에 그렇게 어차피 이거 먹어봤자 그냥 그 맛이 그 맛인데 굳이. 그래서 고기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 씹어야 되잖아. 귀찮게. 면은 너, 빨리 먹으면 야, 너는 되잖아. 삶의 락이 뭐냐? 태어나서 사. 어? 태어난 김에 사는 여자. 태어난 김에. 태어난 김에 사는 건데 너무 열심히 사는 거 아니냐? 태어난 김에 살고 돈 좀 팡팡 써보고 여행 다니고. 진짜 이런 친구 진짜 다현이 같은 애 꼬시기 참 쉬운데 왜 남자들이 이렇게 안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부담스러워하더라고. 안 부담스러운 여잔데. 그냥 대놓고 하죠. 자기야. 그러니까 떠나가지. 아 좋아. 막 이러면서. 와 진짜 진심이 1도 안 느껴진다. 그냥 좋으면 그게 좋다고 얘기해요. 나 오빠 좋아. 오빠 나 뽀뽀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좋아. 기막힌 상황들에서 연기를 못한다는 이 평가를 받는다는 게 이게 평상시에도 얘기를 할 때 진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게 되게 힘들어요.
기쁜 척 해보자고 근데 기쁜 일이 별로 없는데 자꾸 기쁜 척 해보래서 아 좋아 뭐가 좋아 아 웃겨 욕할 때만 진심이지 뭐 화내는 거 잘합니다 차이 씨 생각하면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이제는 너무 왜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지? 라는 생각이 집에서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영광이다 막 이런 왜 이렇게 나를 많이 좋아해 주시지?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로 그 외로운 감정을 갖고 있는 우리 다현이가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차이 씨를 사랑해 주셔서 다현이의 마음이 그나마 조금 예, 위로가 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사랑하는 남자친구 지금 없지만 우리 차이 씨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다현이가 거기에 좀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5대들이 실제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나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보면서 네. 자존감을 높여요 근데 저도 되게 우울해 있거나 아니면 아 내가 좀 별론가 라는 생각에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 차이슈를 봅니다 네, 그러면서 댓글을 보면 눈물이 나죠 되게 기분이 되게 업되죠 그렇죠 가끔씩 그 울면서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오빠 이 댓글 봤어? 이러면서 감동받아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다현이의 좋은 점 예, 칭찬 많이 해주시면은 다현이가 밤에 보면서 많이 우니까요 예,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이슈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국 스타일을 연결해주세요. 자, 자, 짬뽕 짜장면 하나, 둘, 셋. 짜장면. 오. 딸기 우유 초코우유. 자, 하나, 둘, 셋. 딸기 우유. 오. 너 그러다 나랑 결혼하겠어. 아! 스포츠카랑 세단. 하나, 둘, 셋. 세단. 오. 한 번만 더 맞아봐. 아주. 아. 벤츠 BMW. 하나, 둘, 셋. 벤츠. 아, 벤츠 타는 애들 중에 쓰레기가 많았네. 나 또한 여름과 겨울 하나 둘 셋 여름 블랙 화이트 하나 둘 셋 화이트 자, KTX랑 비행기 하나 둘 셋 비행기 삼겹살과 갈비 하나 둘 셋 삼겹살 오, 얘는 나 잘 맞는 야 신고하러 갈래? 어? 한국도 일부 다처제가 돼요? 어? 안 되신 아 시간이 좀 걸리겠지 정리하는데 좀 기다리셔야지 아 참 야구와 축구 하나 둘 셋 축구 자 아메리카노랑 카페 라떼 하나 둘 셋 아메리카노 안 막히지 않겠어 잠깐만 일부 다쳐져 얘기하는 순간 안 막히지 떡과 빵 하나 둘 셋 빵 물냉과 비냉 하나 둘 셋 물냉 프라이드 됐다 안 맞는다 남자 오 사랑하네 마지막 콜라와 사이다 사이다 오 마무리 좋았네 70%는 맞네 오 잘 맞네 유단하고 궁합이 잘 맞네 이 정도면은 뭐 예. 이게 속궁합이었나? 대략 잘 맞네요. 왜 이렇게 떨떠름해? 어? 기분 안 좋아? 야 남주혁이랑 같이 할래? 남주혁이랑 있으면 오 저랑 저러면 너무 잘 맞네. 아, 남주혁 한 번만 실제로 한 번만 보고 싶다. 혹시나 지나가다가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 진짜 악수 한 번만 해주세요. 남주혁 씨한테 영상 빼자. 자 이거 보고 남주혁 씨한테. 남주혁 씨한테. 뭐 몰입을 하고 그래? 야 어차피 안 봐 몰입 하지 마. 보일 수도 있잖아. 자. 나보다 동생이더라고. 아, 그래. 주혁아 하면서 이렇게. 주혁아 열심히 해. 누나가 지켜보고 있을게. 사랑한다. 이렇게 지켜본다고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네.